자, 라이브 상태에서 셔터 방식을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자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무소음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메뉴 아래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연속 촬영에서 드라이브 모드는 관계없이 최대 연사 속도와 같아진다라고 메뉴가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메뉴 상태에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셔터에 대한 촬영 소음 자체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느끼실 수가 있겠고요. 자, 표시음을 설정을 해제로 해두게 되면 네, 전혀 관련한 소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고속 연속 촬영으로 설정을 해도 네, 지금 위쪽에 카운터가 지금 촬영 저장 매수가 줄어드는 거 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연속 촬영 능력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세이프에서 서버 설정까지도 그대로 전역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난 무소음 저속 연속 촬영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장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다만 촬영 중에 서버 F 능력은 무소음 촬영일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촬영보다는 약간 더 느린 성격을 살짝 보여주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주요 기능은 그대로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소음 촬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